하나 둘 셋! 오! 정답은 X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누가 연락주신 거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맛집을 찾아다니는 차마트돈 남자들!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무더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아니 옛날에 그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날씨냐? 망고 사는 날씨지? 지금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게 휴가철에서 조금 이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죠. 근데 피서 느낌은 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네. 바로 이것이 어디냐? 웰컴 투 강릉!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EV3 타면서 최첨단 기능이죠. AI 어시스턴트가 추천해주는 곳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이야. 그 추천을 또 받아봤는데 여러 지역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 중에서 강릉이 제일 끌렸어요. 오늘의 가이드는 EV3. 우리의 이제 여행 가이드가 되는 거죠.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 아주 그냥 오늘 잘 부탁할게.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에요. 그래. 예. 그래. 오늘 가이드를 위해서 네. 밥부터 줘야지 우리가. 근데 밥을 안 줘도 될 것 같아. 제가 아니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해. 아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서울에서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90km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강릉에 도착했잖아요. 그치.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결론은 충전을 안 하고 그냥 가면 되겠네. 아 그렇죠. 그렇죠. EV3가 좋은 점이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을 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 든든하다. 우리가 걱정이지. 그렇지. 얘는 이제 밥을 안 줘도 되지만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밥 안 주는 게야? 아 우리는 밥 먹어야지. 지금 밥 먹으러 바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출발해도 될까요? 아 오케이. 그래서 좀 느껴봐야지. 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강릉 여행을 이 친구한테 맡기기로 했으니까 형이 한번 그 추천 코스 한번 물어봐봐. 헤이 기야. 강릉 당일치기 여행 코스 알려줘. 경포대에서는 해변 산책과 호수 주변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리고 안목 해변에서는 똑똑이야, 똑똑이야. 지금 어디 나왔냐면 경포대도 나왔고, 그렇지. 안목해변, 뭐 주문진 이렇게 주문진. 나왔잖아. 나는 좀 안목해변을 한번 가보고 싶어. 안목 있네. 안목 있지. 거기가 커피 거리가 또 그래. 유명하거든. 그래서 커피 한잔 때리고, 좋아. 그냥 주문진 넘어가가지고 회 한 접시 딱 때리면 되는 거지. 바로 출발. 가자. 헤이 기야, 안목해변 안내해 줘.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어, 강릉 커피거리 바로 나오네. 오케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오, 형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와. 어우 느낌 있어. 야, 괜히 막 두근두근하네. 너무 멋있다. 심장이 막 바운스 바운스 하는데? 오 예. 야.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차에서 보던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르다. 걸으니까. 너무 좋다. 파도가 붙어지는. 우리 오늘 저기 돈 벌어야 되잖아. 바깥 벌어야 되잖아. 바깥. 어. 혹시. 바깥. 어? 어? 잠깐만.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름 뭐지? 은송이요. 은송이. 영어로 하면 실버 파인트리. 그렇게 할게요. 오, 좋았어. 왜 여러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어, 그렇지. 우리 왜 모셨지? 게임을 해가지고 밥값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저희의 밥 메뉴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 예. 나 잠깐 망각하고 있었어. 뭡니까? 오늘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OX 퀴즈를 준비했고요. 퀴즈. 한 대당 5만원씩 드리겠습니다. 5만원? 어떡해! 들으셨죠? 혹시 지금 전기차 타세요? 아니요. 관심은 있으세요? 네. 어, 있죠. 맞추실만도 하겠다. 제가 기아 자동차 좋아해서. 오! 제대로네! 이유가요? 그 디자인도 예쁘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기요, 저 5만원 주세요. 이 퀴즈 낼 필요 없어. 이거 예. 절대 뭐 미리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 나갈게요. 전기차는 가속 패드를 밟았다가 발을 떼면 주행하는 동안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 충전이 된다? 요때 충전이 된다. OX. 된다. 하나, 둘, 셋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이야, 정답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5만원 획득했어요. 응.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대게 드시고 가세요. 야. 대게 강릉 오면 대게를 먹나요? 죄송합니다. 예. 전기차 충전 요금은 어느 충전소나 모두 똑같다. 아, 이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다 똑같을 수가 있나? 주유소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X! X! 정답입니다! X 정답입니다! 아니, 아빠가 네. 옛날에 네. 전기차 탔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전기차 충전에 한 30도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야. 세 번째 문제, 전기차 충전소에서 급속 충전을 이용할 때 2시간 이상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OX. 야, 근데 이거 문제 난도를 좀 높였네. 하나, 둘, 셋! 오! 정답은 X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자,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아니야.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총 두 문제 맞춰서 10만 원 획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러면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고. 헤이, 기아. 주문진 수산시장. 자.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자, 커피가 왔습니다. 커피 왔어. 테이블을 한번 써볼까?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이게 진짜 편해. 이거 봐. 간식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살거리도 참 편하고. 차에서 뭐 간단하게 뭐 먹을 때,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이거 딱 빼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놔둘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지. 우리 에어컨 좀 켤까? 그럴까? 우리가 그냥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조 장치 돌리려면은 시동을 켜서 공회전을 또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시동을 켤 필요 없이. 그렇지. 이거 버튼만 누르면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조용하고. 그렇지. 매연도 안 나오고. 와, 난 이게 좋더라. 환경을 생각한다면 전기차. 쾌적함을 원한다면 전기차. 그 이상을 원한다면 EV3. 오 마이 갓. 형, 그러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 얼마나 돼? 이 정도면은 충전 안 하고도 오늘 코스 다 돌 수 있겠는데? 아유,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면 뭐 밥 먹으러 바로 가지. 오케이, 출발! 자, 여기가 주문진 수산시장. 와막 건어물 향기가 너무 좋다. 야, 근데 이거 어디서 먹어야 되나? 이게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저기네, 횟집이네. 와, 이 횟집들 많네.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왠지 느낌이 오는데. 느낌 있어.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 일출 횟집. 예, 일출. 가면서. 사장님, 저희가 이제 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일출 횟집에 뭐가 맛있습니까? 보시면 네, 볼까요? 제가 고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주문진에는 네. 오징어는 뭐 기본 최고 좋은 거죠. 예. 그다음에 해삼도 있고 자연산 광어. 안 되겠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얼마 있지? 우리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으로 뭐 먹을 수 있어요? 10만 원.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회 오는 것 같은데? 자, 고추장이랑. 왔어. 이야, 이게 무슨 회예요?
진짜 형 생일 같다 형. 아, 예. 미역국도 나왔는데 우리 생일 하자 오늘. 아, 그래. 아이고. 뽑는다. 제가 마치 풍선껌을 씹는 것 같죠? 이게 얘가 살아있네? 볼까? 아, 거꾸로 와서. 제가 지금 설탕을 먹고 있는 건 아니죠? 머리, 나 머리. EV3 완전 사랑해. 아, AI 어시스턴트가 이리로 안내해줬어. 강릉으로. 야. 아, 근데 내가 살짝 불안해서 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뭐가 불안해? 아까 사실 10만 원 벌었거든? 이거 밥값, 이거 무조건 10만 원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멀리 올렸으니까 10만 원 더 통화되는 금액은 제작진이 남하는 걸로. 아유, 훌륭한 청년이야. 금액이 넘은 건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리야? 이러면 마음이 편하잖아. 아니 형, 그럼 형이 내야 되겠다. 어, 그럼 마음이 편하다고 너, 하니까 네. 형이 내는 게. 그럼 먹는 건 뭐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먹을 거다. 오, 예, 오, 예, 오, 예. 통째로. 띵띵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새우살 중에 가장 맛있는 새우. 우리 또 사인해드려야지. 아, 그렇지. 사인해드려야지. 오늘도 잘 먹습니다. 네, 차 밥 주는 남자들 오늘 EV3 타고 강릉 와서 아주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오늘은 더 특별했던 여행인 게 기아 EV3 AI 어시스턴트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원래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 막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그런 고민 전혀 할 필요 없이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기아 EV3 타시는 분들은요, 놀러 가실 때 이 기능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서울 올라가야 돼요. 서울 올라가야 돼. 아, 얘 밥도 줘야지 이제 올라갈 거면. 밥 안 줘도 되겠더라고. 서운해 할 텐데. 아니,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가 넉넉하게 남았어. 서울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아이고, 네가 효장기요. 네, 저희는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춰 가세요!